열받네 진짜. 어휴. 네 여러분 진짜 너무한 것 같네요. 이게 이제서야 도착했습니다. 아니 스타버스 그것도 한국판도 아니고 왜 갑자기 일본판이냐고요? 사연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 피카츄 너무 귀여워. 와 나도 드디어 이제 포켓몬 카드 입성하는구나. 여러 가지 좀 모아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걸 모아볼까? 검색을 해보자. 어? 스타버스? 오 아르세우스도 나오고 이거 겁나 멋있는데? 이거 되게 좋은 카드만 나오고 막 그런 거 아니야? 오케이 요거 바로 구매. 금방 오겠지 이거? 때는 바이오로 1월 말 포켓몬 카드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된 포리니 휴지. 스타버스가 일본에는 이미 출시됐다는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해외 직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2월이 돼도 소식이 없고 3월이 되어 선선한 봄이 되고 4월 넘어 5월 이제 여름까지 찾아오고 계절이 무려 두 번이 바뀌고 나서야 드디어 도착한 스타버스 카드. 아니 근데 이게 지금 그 사이에 다른 CNC들이 나온 게 몇 개인데 겁나 비싸게 주고 샀던 건데 이거 다른 카드들은 어? 이거 도착하는데 일주일도 안 걸렸다고요. 근데 무려 4개월이라뇨 카드고 나발이고 그냥 다 실제로 잘라버려야겠어요. 잠깐 멈춰. 어이 휴지 자네 진짜로 이 나를 썰어버릴 셈인가? 아니 알선이 아무리 그래도 4개월은 너무했잖아요 솔직히. 아니 잘 생각해보라고. 무려 4개월이나 걸려서 도착한 카드야 바로 이 몸이 들어있지 않겠어? 일리 있는 말인 것 같기도 한데요. 4개월이나 지났으니까 아르세우스 특일이나 아니면 혹시 리자몽 특일? 리자몽 뭐지? 자 그러면 무려 4개월을 숙성시킨 스타버스 일본판 한번 까보도록 합시다. 아 근데 이거 진짜 좀 궁금한데 딱 한 팩만 한번 썰어볼까요? 설마 여기서 뭐 바로 뜨겠어요? 그러면 왼쪽? 오른쪽? 둘 중 하나 한번 썰어봅시다. 잠깐만 일단 그러면은 왼쪽 오른쪽 둘 중 하나 그대로 그냥 싹둑싹둑 썰어버릴게요. 아니지 설마 여기 첫 번째부터 나오진 않겠지? 긴장된다.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오른쪽 왼쪽. 여러분들 선택을 못할 때는 박사님에게 물어보세요. 코카콜라 맛있다 맛있으면 또 먹어. 딩동댕동 오케이 오른쪽도 당첨됐다. 자 쏜다. 아 근데 이게 가끔씩 첫 팩에서 SR 뜨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하하하 가자. 아 진짜 썰었어. 제발 이거는 그 파울이 같고 질뻑이 나이스! 아, 미안하다 라프라스야. 컨텐츠를 위한 너의 희생 잊지 않을게. 오늘 아주 간만에 심장 쫄리는 카드깡이네요. 한번 까봅시다. 넌 누구네 라라라라라. 특일 때면은 진짜 레전드 아닌가요? 어? 이게 화강돌이었나? 얘는 포켓몬이라고 부르기도 좀 그래. 생긴 무슨 완전 돌이어가지고 치람이었나? 해골몽 버버니? 이 정도면 외웠겠다 싶으면서도 볼 때마다 새로워요. 아 이제 알았네. 이거 비버니가 지난 비버통 너구리인데 참 토실토실하게 생겼어. 먹방 잘하게 생겼구만. 자 다음은 뭘까 볼까요. 자자자자자자자자 난천의 팩이 맞아. 여기 난천 팩이도 나왔었지. 이게 악명 높은 카드가 몇 개 있는데 그중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이제 캠프파이어. 그거 뜨면 완전 똥망이거든요. 아 제발 좀 좋은 거 나와라. 아 이게 그 박사의 연구였나요? 일단은 뭐 봤던 친구들이 많이 나와서 익숙하네요. 야 진짜 4개월 동안 묵힌 건데 좋은 거 하나만 좀 뜨자. 체레네 어쩌고였는데? 매번 깔 때마다 느끼지만 일본판 카드는 겉면이 약간 플라스틱처럼 매끈매끈 해가지고 플라스틱 카드 같은 느낌이 들어. 우리나라는 딱 우리나라 카드는 딱 종이 카드 딱 만지자마자 종이 느낌 많이 나거든요. 카드 질 좀 제발 업그레이드 해주세요. 그리고 나는 요 은색 테 있잖아요. 이게 훨씬 예쁜데 왜 이렇게 노란색으로만 만드는지 의문입니다. 은색으로 좀 바꿔주세요. 라이츄 V. 아니 근데 아르세우스님 이게 좋은 거 나오는 거 맞아요? 와 어제 까면서 점점 불안하냐? 어? 이거 아싸리 유튜브각이라도 뽑게 칠거 썰어버렸어야 되나? 리자몽 V 오케이. 리자몽은 인정이지. 스타버스가 이게 리자몽이랑 아르세우스가 나오는 거라서
제가 봤을 때는 배틀리전보다는 인기가 많을 것 같은데 얘가? 스타바스 요새 구하기 또 쉽지 않을 거야. 거기에 쉐이미 브이스터. 아니 근데 이거 쉐이미 여러분들 요번에 6월달에 그 극장판 하나 나오잖아요. 쉐이미 극장판. 아니 요거 얘도 쉐임이잖아. 이름은 똑같은데 왜 이렇게 생긴 게 달라? 뭔가 진화한 느낌인데 누가 봐도? 아니 뭐 얘가 이렇게 변신하는 조건 같은 게 따로 있나? 이쯤이면 한번 입질 줄 때가 됐는데 내가 처음부터 당신 말을 믿으면 안 됐어. 그냥 유축각을 위해서 시원하게 그냥 난도질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선생님 얼굴 봐서 이렇게 열심히 까고 있잖아요. 뭐라도 하나 줘봐요. 그러니까 자 찌로크 넘어서 거기에 토네로스까지. 이거 나오는 특이 카드 나오지 않고 이거 온갖 자카드들만 오지게 나오고 있네. 뭐 나왔다. 각이다. 하나 둘 셋. 아르세님 당신 떴다. 아르세우스가 지켜보는 가운데 아르세우스 팩에서 아르세우스를 뽑아버렸다. 이거 완전 유특각이잖아. 근데 나 이거 V는 있던가? 제가 V스타는 뽑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V는 없었던 것 같거든요. 한 방에 가봐야겠어. 아르세우스 기운을 잔뜩 담아서 특일이 뜬다. 한 10팩 정도 되거든요. 바로 가보죠. 짜라라라 짠짠. 일단 V가 되게 많이 나온다. 원래 이렇게 많이 나왔었나? 플라이곤 V가 떴고요. 거기에 이제 계속 이어서 이쯤 한번 나올 때 됐다. 모북이. 이런 거 말고 뭐 있잖아. 좋은 거. 뜬지 않았고요. 한카리아스. 자 뜬다. 빛난다. 아니고요. 한 번 더 간다. 뜬다. 떠요. 뭔데. 이거 이게 그렇지.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무려 계절이 두 번 바뀔 때 동안 기다린 카드팩에서 이거밖에 안 뜬다고. 딱 한 팩만 남겨놓고 다 까봅시다. 자 이번엔 뜰 것인가. 쭉쭉 까볼게요. 야누 와루봉 일러스트는 멋있네. 쓸데없이 브이스타는 두 개가 나와가지고 다 나온 것 같은데 이제 레어밖에 안 뜨나? 실화야? 아 토대무기. 아 이제 진짜 다 나왔나보네. SR 이상카드. 어? 그럼 설마 이 단 한 팩에? 큰 거 하나 넣어주세요. 당신 창조 신이라며 포켓몬 특이 카드 좀 만들어봐. 자 갑니다. 마지막 카드깡 파울이. 어? 뒤에 뭔가 반짝반짝 거울인 것 같은데? 있다. 마그마라. 뭐야. 반짝이던 게 이거였니? 와! 떴다 아르세우스! 한글판 나와서 당황하셨죠 여러분? 사실 제가 예전에 사뒀던 거예요. 아 이렇게 아르세우스가 딱 하고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 사실 SR 카드 이게 뒤에 보면은 리자몽 SR이 나왔습니다. 예. 아 요게 이 SR이 특일이 나왔어야 이제 초대박인 건데 그냥 SR이 나와버렸어요. 근데 이것도 리자몽 SR이라 그리고 완전 망한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캠프파이어 안 나온 게 어디야. 어이 알세씨 다음엔 특일 좀 꼭 주라. 어?